작정하고 웃기려고 나온 부활한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긴 레전드 수상자 탑5는 먼저 청룡영화상에서 계속해서 고통받는 영화 감독 류승환. 저희가 또 이렇게 8년 만에 함께 청룡영화상 시상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무대 뒤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둘이 손이라도 잡고 나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 예.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뭐 그냥 그 우리는 깐부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일단 저 지금 혹시 화면을 보면서 그 좀 뭔가 이상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 정상입니다. 지금 그 앞 사람들 때문에 이게 뭔가 이상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잘못된 건 없어요. 지금 감사하긴 한데 굳이 시상을 이분들하고 이렇게 붙이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영화 감독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작년에 제가 상 받을 때 제 옆에 정우성, 이정재를 세워놓더니 지금 감독님 너무 돋보이고 있어요. 용기 잃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화면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굉장히 든든합니다 감독님. 다음으로 시상식에서 조카가 좋아하는 일타강사를 찾는 영화감독 이상근. 제작사 강혜정 대표님 그리고 유승환 감독님 그리고 저희 그 김정민 박인환 선생님, 고준희 선생님, 그리고 조정식 배우님, 임윤아 배우님, 예, 정말 너무 힘드셨는데 조정석 배우님, 네. 조정석 배우님, 네네. 네. 오랜만에 만나서 네. 그래서 그 배우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영화 아저씨의 듀퐁 배우로 유명한 배우이자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전력투구해서 웃기는 이재원. 데뷔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연기하면서 이 상을 처음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까 CP님이 오셔서 시청자 입장에서 최대한 짧게 객관적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데뷔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 감사할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길게 좀 감사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저희 아기들 안 봐주셨으면 그게 촬영하러 못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언제나 늘 지켜주는 우리 형, 형수님 어려울 때마다 돈 빌려줘서 고맙고 또 우리 많지 않은 팬분들 정말 감사도 전해드리고 싶고 죄송합니다. 너무 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적어놨던 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찾아주시죠. 이 자리에서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이 녀석이 내 얘기를 할 만도 한데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누락됐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를 수면 위로 올려주신 이정범 감독님 아저씨 영화 아저씨에서 저를 수면 위로 올려주셨던 이정범 감독님 감사하고 저를 여태까지 캐스팅해 주셨던 모든 감독님들 그리고 앞으로 저를 캐스팅해 주실 모든 감독님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음으로 연예대상에서 역대급으로 회자되고 있는 수상소감이자 개그맨답게 묵직하게 웃겨주는 꼰대 김대. 마지막으로 딱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를 않네요. 준호야 작년에 너 대상 탈 때 내 얘기 안 했잖아. 나도 안 할래. 마지막으로 안 웃긴 부분이 없는 현란한 재치와 센스를 바탕으로
한 수상 소감으로 이정재를 빵 터지게 하고 웃겨서 눈물 닦게 한 장도연. 아유 세상에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일단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상이 이래서 몇 분이 저를 중국인으로 알고 계신 몇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하려고요. 네, 워스 한글런 I'm from Korea입니다. 네, 아 일단 네 이런 정말 영향력 있는 시상식에서 제가 감히 또 수상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기 온다고 해서 사실 많이 좀 꾸며봤어요. 무시 안 받으려고. 네, 그래서 오늘 뭔가 그 한국인의 매운맛 태양초 초의 레드 컬러로 한번 꾸며봤고요. 이렇게 철은 지났지만 구취를 모기장의 망사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네, 이거 매직으로 종아리를 그은 게 아니라 네 패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잔뜩 꾸미고 네, 왔는데요. 약간 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멋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좀 그냥 치장하고 온 농구선수같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상을 받음으로써 제가 뭔가 이 스타일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엘르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이 엘르 어워즈가 굉장히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저의 수상으로서 그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샴페인을 몇 잔 찌끄렸더니 지금 많이 정신이 혼미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보겠어요. 네, 네 마침 다행인 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너무 길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블랙핑크가 도착을 안 해서 제가 그 시간에 때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히 바람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중국인 아니에요. 워시 한글런 네. 네 그리고 늘 제가 사실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쫄본데 제 스타일을 늘 멋있게 완성시켜주는 제 스타일리스트 우리 김선영 씨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네 이렇게 늘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 정윤기 씨의 뮤즈가 되어 있지 않을까 혼자만의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했나요. 블랙핑크 도착했나요? 아직 아닌가요? 더 하라고요. 뭐 노래 한 곡 할까요? 아니 이렇게 고급스러운 시상식에서 네 제가 그럼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게요.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자 지금 엘르 심사위원 몇 분은 괜히 줬다라는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대중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저 이만 내려갈게요. 창피하니까요.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네 TV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네 내년 한 해 다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CM송 네. 본인의 시간을 끝까지 활용하는 장도연 씨. KBS 100초를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방송 장도연 씨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